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8장 말씀입니다. 제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서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서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에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28장은 다윗이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의 모든 조직을 재정비하는 이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 이 일을 마친 모든 결과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이양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대표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공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이제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을 힘써 도울 수 있도록 그가 지금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꼭 전하고 싶었던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왕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한마디의 말이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부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입으로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그가 말하는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주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우리는 어렵다, 바쁘다, 힘들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감당하기를 주저했던 적이, 그리고 거부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안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왔었는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었지만,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만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으로 지금 서게 되었죠. 오늘 말씀 2절,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놓고서도 성전을 짓는 일을 솔로몬에게로 넘기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내가 아무리 성전을 건축할 만한 충분한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부터 자신이 왕이 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나의 잘남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새의 집에 있었던 많은 아들들 중에서 결코 자랑할 만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왕으로 세워 기름 부을 자를 찾고 있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죠. 아버지가 보기에도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사람들 앞에 내놓기에는
변변치 못했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사울에게 쫓겨서 수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사울의 생명도 다윗 자신이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을 걷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로부터 생명을 건지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는 왕으로서 살아갔던 인생 4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 되기까지 오늘날 그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그가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그분 곁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었던 이 모든 과정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하나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 자체가요, 그가 지금 입으로 말하고 있는 그의 믿음의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그의 말이, 말의 증거가 곧 그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그가 자신의 삶을 증거로 자기 아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 그의 말에 어떻게 힘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9절 10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나 똑바로 하시지요. 아버지나 그 믿음으로 살고 말하시지요. 아마 그가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모습을 솔로몬이 보았고 그가 죄를 지어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회개했던 그 모습을 솔로몬이 보았고 그리고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모든 힘을 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 모습을 솔로몬이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말 앞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다윗의 믿음을, 다윗의 말을 부정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떠나서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지 못해서 우리의 말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요, 어려움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셨던 것도 동일합니다. 제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부분들을 저에게 계속해서 떠올려 주셨어요.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살면서도 정작 저는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께서 그것을 저의 마음 가운데 떠올려 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괜찮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의 말에는 얼마나 힘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부터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만 붙어있으라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이 실제로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또 솔로몬에게 들려주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 솔로몬이 지어야 할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19절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설계도가 다윗이 스스로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려주신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가 얼마나 세밀하던지요. 성전 건물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들, 심지어는 성전에서 사용할 컵 하나 만드는 일까지도 사용할 금의 무게, 은의 무게를 다 정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다 세밀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윗의 마음에 그려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말씀과 같이 늘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토록 세밀한 설계도를 그려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겁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고 설계도로 그가 살아왔던 삶을 증거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삶으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그 자체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세상이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은혜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해요. 삶이 믿음의 증거된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제시된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게 되기를, 그 삶을 향하여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그 일에 쓰임 받으시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 온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함이 복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말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최고다, 입으로는 하나님 꼭 믿어야 한다, 입으로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볼 때 아버지나 잘하시지요, 아버지나 그 믿음으로 살고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주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증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고,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을 기억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으로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존귀함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 또한 오늘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의 길이 오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다음 세대 안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의 증거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진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믿음의 증거되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눈도,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도 주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안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다윗과 같이 어린 시절부터 주와 동행하며 여호와를 늘 주님 앞에 모시고 주님의 손붙잡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가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을 고지고대로 믿고 따르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임을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기준되고 이정표되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대로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세대가 열방 가운데서, 한국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